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 국제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초로 OTT 작품을 개막작으로 선정하고 팬들과 함께하는 팝업을 열었는데 올해 키워드는 대중성이거든요. 224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부산에 이상주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레드카펫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포스터가 영화제를 알립니다. 해운대 영화의 전당은 이른 시각부터 많은 관객이 모여 축제를 즐겼습니다. 영화를 좋아해서 매년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이제 한 7명이랑 이제 다 같이 왔고 한 4일간 부산에서 머물 예정이고 촬영 쪽 전공이라서 촬영이나 약간 색감 같은 것에 중점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강조한 부산국제영화제는 개막작으로 강동원과 차승원 주연의 OTT 영화 전란을 선택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OTT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대 개막작 중에 가장 대중적이지 않을까. 전란을 개막작으로 선정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실제 연상호 감독의 지옥2 등 OTT 인기 시리즈 등은 예매가 열리자 전자석이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황정민과 송중기, 설경구 등 국내 스타는 물론 고독한 미식가로 잘 알려진 일본 배우 마치시케 유타카 등이 관객을 만날 예정입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세계 영화 영상 거래 시장도 펼쳐집니다. 영화의 바다에서는 열흘 동안 세계 63개국 224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또 팝업도 열어 관객과 소통하는 등 그야말로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부산에서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